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영화 보면서 젊은 세대 배우 네 분에게 네 분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도가니에 이어 다시 광해에서 조금 벗어나는가 했더니 또다시 지탄받을 역할 맡아서, 그러나 그 아픔에 대한 걸 다시 느끼면서 저도 몇 군데서 울었습니다. 왜 울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. 하여튼 그 아픔이 굉장히 이렇게 제 가슴 깊숙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. 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. 네. 영화를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네. 하기를 참 잘했다. 네.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음에 듭니다. 땡큐. 거기 새로 들어오는 경비업체 회장 김갑세, 비서는 김주환, 입구 봉쇄. 용서해. 개인적으로 이제 초반에 애니메이션 부분이 너무나 정말 제 캐릭터를 살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제가 처음으로 그 애니메이션을 본 바로 다음이라서 그런지 우리 그 수롱 씨가 문화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울먹거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터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던 기억이 나네요. 네,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. 영화 26년을 본 첫 소감은 미안합니다라고 하고 싶네요. 왜냐하면은 끝내 사죄를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, 영화 속이라도 사죄를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미안한 생각이 들고,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영화 속에서 받아내지 못한 사죄를 장광 선배님한테 받아내고 싶습니다. 미안합니다. 이거 촬영하면서 굉장히 미웠습니다. 되게 얄밉게 연기를 하셔서 아니 굉장히 미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설정에 대한 거는 그 자료 화면을 많이 보고 또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흡사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저를 부담을 줬었어요. 근데 보니까 잘 표현이 됐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그 자료 화면을 보면서 열심히 연구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? 많은 이들이 정말 이 영화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네,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많이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 젊은이들이 이 작품을 좀 많이 보고 정말 그 5.18이 무엇이었는지 또 8.15는 무엇이었는지 좀 확실하게 좀 역사관을 갖추면 좋겠고요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잊혀져 가고 있는 또 잊고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어필되면서 많은 새로운 시각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. 26년 제작들에 참여하신 분이 15,000명이 된다고, 2만 명.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가 제작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2만 명이 한 100배 정도, 이 100배, 1000배, 1000배여야 되나? 예, 그렇게 많은 분들의 염원이 우리나라 모든 극장에 울려 퍼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기사들 부탁드리겠습니다. 26년 화이팅! 네!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.